그래서 주변 사람들은 단지 거들어주고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어떤 인생을 살 것이냐는 것은 자신의 선택에 달린 이야기다. 이야기. 그래서 이제 마지막 이야기예요. 자, 요거 이야기하고 마지막 오늘 우리가 이제 공부한 내용이 지금까지 자 공부한 내용이 먼저 당사자의 변화 과정이다 해서 크게 보자면 우리가 무너지는 과정과 다시 일어서는 과정, 발병 이후에 당사자의 삶은 무너지고 다시 일어서는 그런 과정으로 되어 있다. 그 다음에 이 과정은 결국은 역경을 통한 성장의 과정이더라 라는 이야기고, 근데 역경을 통한 성장이라고 하는 이 연구 영역에서는 침습적 반추와 숙고적 반추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당사자들이 이 역경을 통해서 성장하는, 우리 당사자들이 자신의 병을 잘 이겨내고 성장하는 과정에서도 역시 침습적 반추와 숙고적 반추라고 하는 게 작용한다는 것이에요. 침습적 반추 속에서 계속 머물고 있는 단계가 있고, 결국 그걸 벗어나서 이제 숙고적 반추를 통해서 다음 단계로 나가기도 하는데, 침습적 반추 속에서 벗어나려고 하게 되면 자기 노출을 해야 된다. 그 가족들은 사회적 지지, 가족의 지지와 자기 노출이라고 하는 요소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자기가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해서 다시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자신의 진짜 욕구를 찾아내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그 진짜 욕구에 입각한 비전을 수립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그런데 이런 삶을 사는 데에서 방해물이 두 가지가 있다. 하나가 첫 번째 방해물이 말문을 닫게 만드는 방해물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필요한 용기는 말문을 여는 용기가 필요하다. 자기 노출, 자기 표현을 하는 용기가 필요하다. 그 다음 두 번째 방해물은 욕구 탐색을 못하게 만드는 방해물이 있다. 사회가 미리 스스로가 생각하고 판단하게 해주는 게 아니라 부모나 전문가나 사회가 미리 이게 정답이야. 그러니까 너는 생각할 필요 없어. 이게 정답이야 라고 하는 자꾸만 정답을 제시한다는 거예요. 사회가 부모가 전문가가 정답이야 라고 하는 걸 불쑥 덥석 받아드는 순간에 나는 진짜로 내가 원하는 삶을 못 산다는 거예요. 정답은 없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정답은 없어요. 정답은 내가 찾는 거예요. 남이야 어떻게 살든지 관계없다. 내 인생의 정답은 나한테 있다는 거예요. 남하고는 관계없이.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진짜 원하는 게 뭔지 자기 욕구를 탐색해라. 남하고 비교하려고 하지 말고. 남하고 비교해서 더 잘 되면 행복하고 더 못 되면 불행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순간에 그 인생은 골로 간다. 그러면 절대로 행복할 수 없다 하는 거예요. 남하고 비교하는 마음을 내려놔라. 남하고 비교하는 마음 내려놓고 아무튼 사회적인 체면이라든지 남하고 비교하는 마음이라든지 이런 마음을 내려놔야지 된다. 그래서 타인의 평가에 매이지 않는 용기, 타인의 평가에 매이지 않는 용기가 필요하다. 자, 말문을 여는 용기가 필요하고 타인의 평가에 매이지 않는 용기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했고, 그 다음 이제 수용의 중요성 이야기했죠. 수용이라고 하는 것이 전환점이다. 그래서 수용이 되어야 된다.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것. 별 볼일 없는 나 자신의 모습을 받아들이는 것. 마음에 안 드는 나 자신의 모습을 편안하게 받아들이는 것. 부족한 나 자신의 모습을 받아들이는 것. 부족한 부모의 모습을 받아들이는 것. 또 불만족스러운 현실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내가 조현병이라고 하는 걸 받아들이는 것. 조울증이라는 걸 받아들이는 것. 그래서 때때로 어떤 뜻하지 않은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증상들이 튀어 올라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 이런 것이죠. 이런 것들이 다 수용이에요. 그래서 수용은 괜찮아라고 하는 것이 수용이다. 괜찮아, 괜찮아라고 하는 것이 수용이다. 비수용이라고 하는 건 안 돼, 안 돼라고 하는 게 비수용이다. 그래, 괜찮아라고 할 수 있어야 된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 인생에 대해서 괜찮아라고 할 수 있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수용을 촉진하는 방법에 여러 가지를 이야기했지만 다시 한번 이야기하자면 부모나 주변 사람들의 지지 그리고 당사자는 자기 노출, 이게 수용을 촉진하는 방법이다. 그 다음에 욕구 탐색과 비전 수립의 중요성과 상담자의 역할 역시 마찬가지인데, 상담자가 결국은 본인에 대해서 이런 어떤 타인의 평가라든지 체면의식이라든지 이런 거에 매이지 않도록 스스로
그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할수 있도록 하면서 그의 욕구를 잘 욕구 탐색을 할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어떤 상담자의 역할. 그래서 진정하게 수용이 되면 진짜 수용이 될때 그때 비로소 진짜 욕구를 인식할 수 있게 돼요. 수용이 안된 사람은 자신의 욕구, 진짜 욕구를 인식을 못해요. 수용이 안 되었다는 거는 여전히 다른 사람의 평가에 매여 있다. 수용이 안 되었다는 건 여전히 뭐라 그러나 안 돼, 안 돼라고 하는 뭔가 못마땅한 거에 근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욕구를 알 수가 없어요. 수용이 되어야만 비로소 자신의 진짜 욕구를 알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이 수용이라고 하는 괜찮아가 돼야 된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괜찮아가 돼야 된다. 이건 달리 말하자면 자기 자신을 괜찮아라고 한다는 게 이게 자기 사랑이죠. 자기가 진짜로 자기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자기 사랑이라고 자기가 잘났기 때문에 사랑하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남들보다 더 대단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걸. 남들보다 더 대단하게 되면 사랑해 줄 거고, 남들보다 대단하지 않으면 사랑 안해줄 거야. 이게 비수용이에요. 남들보다 못하거나 말거나 간에 사랑해 줄수 있는 게 이게 수용이에요. 근데 이 수용이 되려고 하게 되면, 수용이 되면, 현재를 산다 했잖아요. 현재를 산다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이냐? 현재를 산다라고 하는 게 현재의 감각을 매 순간 매 순간 경험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이 순간에 숨을 쉬는 공기의 느낌, 숨의 느낌, 내 몸에 올라오는 촉감, 이 순간에 이곳에서 내 눈에 보이는 것들, 이 순간에 눈앞에 보이는 사람들,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수용이 된다는 건, 현재에 산다는 건, 이런 거라는 거예요. 내 생각은 가능하면 전체에서 지금 이 순간에 감각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생각이나 기억이나 미래에 대한 계획은 비중이 작다는 거예요. 요게 현재를 사는 거예요. 그런데 뭐이 순간에 여기에 있으면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나한테 중요해야 돼요. 여기에 이 장면에 지금이 중요해야 되는데 여기에 앉아 있으면서 계속 옛날 일을 생각하고 있다 또는 뭐 앞으로 할 일을 생각하고 있다 등등 이러면 요건 이제 현재를 못 사는 거죠. 그래서 현재를 산다는 건매 순간 순간을 사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상담에서도 보면 here and now 이런 이야기하거든요. 지금 여기, 지금 여기를 이야기하고 우리 수도 생활, 수행 생활에서도 수행자들이 가장 강조하는 게 here and now거든요. 지금 여기를 살아라. 모든 종교가 그걸 강조해. 지금 여기를 살아라. 우리가 지금 여기를 살면 삶은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여기를 살면 우리는 수시로 행복감을 저절로 느껴요. 지금 여기를 살면 내 몸의 세포들이 기뻐하는 것을 수시로 느껴요. 몸의 세포가 기뻐한다. 이게 수시로 좋은 일들이 생겨요. 만족스럽고 감탄스럽고. 방이 따뜻하면 따뜻해서 좋고, 바람이 시원하면 시원해서 좋고, 어디 풍경이 새로우면 새로워서 좋고, 저 사람의 어떤 표정이 좋으면 좋아서 좋고, 수시로, 이게 지금 현재를 사는 사람은 수시로 좋은 경험을 많이 하기 때문에 수시로 행복해야지라고 생각해서 행복한 게 아니라 저절로 행복감이 느껴져요. 세포가. 저절로 내 몸의 세포들이 막 좋아하는 게 수시로 그때그때 느껴진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를 사는 사람. 우리는 그렇게 충분히 살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살수 있게끔 도와주는 사람이 상담자다. 이제 그런 이야기고. 자, 그래서 이제 나누고 싶은 이야기에서 삶의 중심 자리 이야기인데, 요게 요즘에 삶의 중심 자리, 마음의 중심 자리라고 하는 요게 요즘에 제가 계속 고민하고 있는 조현병, 조울증,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계속 고민하고 있는 저의 요즘의 화두예요. 우리의 이 중심이 비어버려서 이 문제가 생겼는데, 그럼 다시 당사자나 가족들이 이 중심 자리를 회복하게 해야 되는데, 이 중심 자리만 회복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요. 중심 자리를 회복하게 하는 1차적인 방법은 가족의 지지와 지원인데, 가족의 사랑인데, 그러니까 가족이 든든하게 밑에 토대가 되어주는 거죠. 딛고 설수 있는 자리,
터가 안전한 자리, 가족이 이 자기한테 자기 마음의 중심이 없을 때, 자기 삶의 중심이 없을 때 가족이 일단은 그 중심이 되어주는 거죠. 일시적으로. 그런데 이것은 일시적으로 가족이 그 중심이 되어주는 것이고 가족이 이렇게 그 중심이 되어줘서 일시적으로 안정을 찾게 만드는 자, 무조건 치료의 출발점은 안정이다. 무조건 안정하게 해줘야 된다. 그의 뇌가 안정이 되게 만들어줘야 되고 몸이 안정되게 만들어줘야 되고 그의 마음이 안정되게 만들어줘야 되고 환경이 안정되게 만들어줘야 되고 영성적으로도 안정이 되게 만들어줘야 된다. 안정, 무조건 안정을 취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한대. 이렇게 해서 이게 시작점이고 출발점인데 이렇게 되고 이래서 점차 안정을 찾게 되면은 찾아가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인가 드디어는 가족이 품어주기 때문에만도 아니고 잘해주기 때문에만도 아니고 자기 스스로가 이제 중심자리를 찾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자기 스스로가 중심을 잡아야 되고 자기 스스로가 중심을 잡은 사람은 나중에 남을 도와줄 수가 있어요. 자기의 중심을 잡으려 하게 되면은 순서적으로 보자면 반드시 여유가 생겨야 돼요. 여유가 없는 사람은 중심을 못 잡아요. 여유가 같은 말이기도 한데 중심이 잡히면 잡힐수록 여유가 생기는 거고 여유가 생겨야 중심이 잡히는 거고 하여튼 이런 관계에 있어요. 그래서 이 마음의 중심자리를 잡아야 되는데 이것은 뭐 무슨 거창한 삶의 목표나 이런 거하고도 좀 달라요. 뭐를 달성해야만 잡히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여하이 내 마음의 중심자리, 삶의 중심자리, 중심을 잡을 거냐.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거하고 관련해서 크게 보자면 두 가지가 되게 중요한 것 같다. 하나는 앞으로의 어떤 비전, 내 삶에서의 큰 그림, 큰 방향성, 하나는 나아갈 방향성, 또 하나는 수행. 그래서 저는 그 이야기 하거든요. 우리 당사자들이 병인 학교에서는 반드시 수행해야 된다. 조현병이든 조울증이든 수행해야 된다. 자, 호흡수행. 저 요즘 호흡수행하려 하지만 매일 산책해야 된다. 호흡수행해야 된다. 호흡이 안정돼야 된다. 복식호흡할 수 있어야 된다. 호흡. 그래서 호흡, 저는 이제 호흡을 통한 수행을 하지만 호흡을 통한 수행을 하든 108배를 하든 또는 뭐 우리 주문, 염송하는 주문을 계속하는 만트라 하는 수행을 하든 또는 뭐 하루 종일 걷기 수행을 하든 또는 뭐 뭐를 하든 간에 또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이면 찬양을 하든 기도를 하든 묵상을 하든 뭐를 하든지 간에 제 하는 이야기는 각자마다 수행이 있어야 된다. 매일의 삶에서 계속 꾸준히 실천하는 수행 방법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조현병 당사자도 그렇고 조울증 당사자도 그렇고 병이 나으려고 하면 수행해야 된다. 가장 기본적인 건 산책해야 되고 복식호흡해야 되고 수행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수행해야 된다. 한편으로는 그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삶의 방향이 정해져야 된다. 내 인생이 뭘 하자는 인생이냐 하는 크게 봐서 뭐 거창한 게 아니라도 내 삶에 큰 방향성이 있어야 된다. 방향성이 없이는 중심이 안 잡힌다는 거예요. 내 삶은 나는 그림을 그리겠다. 음악을 하겠다. 뭐를 하겠다. 남을 돕겠다. 뭐를 하겠다. 가족들을 위해서 뭘 하겠다라든지 뭐가 방향성이 있어야 된다고요. 방향이 있는 삶을 살아야지. 목표의식이 있는 뭐 내가 사는 사명감 내가 존재하는 이유 살아야 되는 이유가 있는 삶을 살아야지. 존재 이유, 삶의 이유가 있는 이 이유는 누가 네 삶은 이런 삶, 너는 이걸 삶의 이유로 살아야 되라고 누구도 던져줄 수가 없어요. 내가 내 삶의 이유를 찾아야 돼요. 내가 조현병이라는 이 병을 지니고 사는 이 이유도 내가 찾아야 돼요. 조울증이라는 걸 지니고 살아야 되는 이유도 찾아야 되고 이걸 원망할 거리가 못 된다고요. 내가 이 얼굴로 태어나고 이 집안에 태어나고 이 우리나라에 태어나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나의 그냥 숙명인 것처럼 그렇잖아요. 내가 내 성을 바꿀 수 없잖아요. 내 이 얼굴을 얼굴 뜯어고치고 싶어하는 사람도 많지만
아무튼 내가 이렇게 생겨먹고 태어나고 남자로 태어나고 여자로 태어나고 이렇게 생겨먹게 태어나고 이런 이씨 집안에 태어나고 김씨 집안에 태어나고 태어났는 우리 부모 저렇게 성격적으로 문제가 많고 결함이 많고 화를 자기 기분대로 멋대로 하고 하는 그런 부모를 만났다 한들 그 부모 밑에 태어나는 것도 내 숙명인데 이걸 다 받아들여야 되지 이걸 못 받아들이고 씩씩거린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조현병이든 조울증이든 이것도 나의 내가 뭐 걸리고 싶어 걸리는 것도 아니고 이것도 나의 숙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이 모든 나의 숙명을 이런 숙명을 안고 태어나서 살아가는 내 삶에 이런 조건이 주어졌을 때 반드시 이유가 있을 것이다. 반드시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이런 조건이 주어진 반드시 이유가 있을 것이다. 선한 의지가 있을 것이다. 하늘의 뜻이 있을 것이다. 뭔가 하늘이 나를 귀하게 쓰기 위해서 내한테 이런 온갖 시련을 집어넣었을 것이다. 그 하늘의 뜻이 무엇일까? 라고 생각을 하면서 여기에서 내가 내 하늘의 뜻을 발견하는 것. 그 하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든 내 삶의 방향성을 발견하는 것이든 내가 살아야 될 이유를 발견하는 것이라 하든 이게 다 같은 말인데 뭔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지향점이 하루하루를 살아 숨쉴 때에 사는 방향성이 있어야 된다. 한편으로는 아래쪽에는 든든하게 매일매일의 수행이 있어야 되고 매일매일 지향하는 방향이 있어야 되고 이것이 내 삶을 잡아준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인데 이래서 요렇게 해서 내 삶의 중심이 딱 잡혀야 된다. 내 마음의 중심이 딱 잡혀야 된다. 이 마음의 중심이 잡히면 그다음부터는 아무것도 문제될 게 없다. 조현병이든 조울증이든 뭐든지 간에 아무것도 문제될 게 없다. 오히려 그렇죠. 어떤 증상이든 내가 다 증상이 와도 내가 다잘 슬기롭게 헤쳐낼 수 있고 어떤 문제가 와도 난 슬기롭게 헤쳐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강의가 길어져서 서로 이야기 나눌 시간이 부족한데 잠시 쉬었다, 한 5분 쉬었다가 그다음에 한 6시 반까지 이야기 나눌게요. 감사합니다.